예, 52페이지입니다. 52페이지의 파트 2. Basic Data Structures에서 기본적인 데이터 구조들입니다. List와 String, Tuple. 이 세 가지를 꼽고 있어요. 이 세 가지가 우리 Haskell 언어에서 다루는 가장 대표적인 데이터 형태들 중에 하나입니다. 첫 번째 리스트부터 다루고 이어서 스트링과 투플을 다룰 겁니다. 리스트는 우리가 이미 뭐 기초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들이니까 간단하게 책을 교재를 보고 쭉 훑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용어만 알고 있으면 되겠죠. 아이템을 리스트 속에 포함되어 있는 엘리먼트를 아이템이라고 부릅니다. 기본적인 리스트 오퍼레이트, 가장 기본적인 리스트 오퍼레이션이 뭐가 있는지 그것들을 좀 살펴볼 텐데, 첫 번째 주제 여기 있군요. 여기 기본적인 게 요 둘, 넷, 여섯, 일곱 개입니다. 첫 번째는 null 펑션입니다. null 펑션은 argument는 다 리스트예요. argument head 펑션의 argument도 리스트, tail 펑션의 argument도 리스트, 다 리스트죠. null은 이 리스트가 null인지 아닌지, 텅 빈 리스트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거고, head는 뭐예요? 제일 앞부분, 그죠? tail은 우리 다 공부했던 내용이니까 그냥 간단하게 언급하고 지나가겠습니다. 초급 과정에서 다 봤던 거예요. 테일은 헤드를 제외한 나머지, 그죠? 랭스는 리스트의 길이고, 다음에 아이템이 있고 콜론 있죠? 콜론은 이 아이템을 리스트에 추가하는 방법이고, 리스트 두 개를 합칠 때는 플러스 플러스고, 리스트 내에서 특정 인덱스에 있는 아이템을 뽑아내는 거, 그거는 이렇게 느낌표 두 개를 썼었죠. 그죠? 이게 가장 기본적인 리스트 오퍼레이션입니다. 혹시 이걸 어떻게 썼는지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신 분들은 초급 과정, 초급 4년차 해스켈 부분을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. 그래서 기본적인 거, 이게 널이잖아요. 널이고, 그리고 아이템을 표시하는 방식은 이렇게 하나하나 콤마로 연결하거나 아니면 점 똥똥 찍으면 어떻게 되나요? 그러면은 1에서부터 5까지라는 의미가 되죠. 그죠? 같은 것들입니다. 그래서 보면 이제 리스트에다가 이런 항목을 할당하고 리스트. 실제 여러분들 이거 GHI 요 터미널에서 요 터미널 있죠? 한 번 다 입력을 하면서 학습하는 내용들을 좀, 저는 지금 대충 말로서 설명하고 지나갑니다만은 여러분들은 직접 한 입력하면서 기억도 되살릴 겸 예전에 공부했던 것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 널이냐? 리스트가 널인가 판단하는 거죠? 지금 이게 리스트잖아요. 폴스트. 헤더는 1, 테일은 이것이 테일이 되고, 랭스는 어떻게 되나요? 랭스는 5가 되겠죠.